There's a place that I know. It's not pretty there, and few have ever gone. If I show it to you now, will it make you run away?이민정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빈약한 가슴이 항상 콤플렉스였는데요. 제가 몸매 라인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가슴이 빈약해서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고 특히 여름에 면티를 입거나 얇은 반팔티를 입으면서 가슴 라인이 더 없어 보여서 가슴 라인이 예쁜 친구들을 보면 많이 부러워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가슴 성형을 생각했었는데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 가슴 성형한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도 듣고 또 수술 후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 성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침부터 굶었던지라 수술 후 너무 배가 고파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었는데요. 그만큼 몸 상태나 컨디션은 좋았어요. 단지 허벅지 지방 흡입 부분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살짝 당김이 있는 정도? 하지만 크게 지장이 있다거나 신경 쓰인다는 건 찾아볼 수 없었고요. 정말 오늘 내가 수술을 한 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볼륨 있는 제 가슴을 볼 때마다 정말 만족하고 뿌듯해요. 수술한 게 너무 티가 나면 남들이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크기도 적당하고 무엇보다도 눈으로 봐도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존 지방이식 가슴 성형과는 다른 벨리타만의 차별화된 CAA 플러스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 더 안전하고 생착률도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 허벅지 바깥살들과 엉덩이 밑살들이 잘 빠지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었는데 저를 속상하게 했었던 군살들이 쏙 빠져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일석이조 효과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내년 여름이 기다려지고요. 자신감 급상승입니다.